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그 시리즈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영어로 어떻게 표현들을 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Congratulating, 즉 축하하기입니다. 축하하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하할 일이, 축하를 해주고 받을 일이 많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어떤 축하를 해준 경험이 있습니까? 제일 흔하게 하는 것이 뭐 생일 축하겠죠. Happy birthday to you. 어린애들도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그런 생일 축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생일을 축하하거나 또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대학 입시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축하를 하죠. 아, 축하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돼서, 또는 본인이 대학에 들어가게 돼서 본인이 축하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고 또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잡았다고 그러면은 또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피앙세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결혼도 굉장한 축하를 받을 일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집을 산다거나 새로운 차를 산다거나 또는 자기 자녀를 결혼시킨다거나 또 결혼 25주년 은혼식이죠. 은혼식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축하받을 일이 상당히 많고 축하해줄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축하를 해주고 축하를 받을 때 어떻게 영어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대화들을 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축하할 때는 축하합니다 그러죠. 축하합니다 그러는데 축하합니다를 영어로는 이제 congratulation이라고 그러죠. congratulation 축하합니다. 축하 그렇죠. congratulate가 축하합니다고 congratulation은 그 명사형 축하가 되죠. 축하가 되는데 축하합니다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대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Congratulation 하고 on 전치사 on을 쓰고 그 다음에 명사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ongratulation on your new baby 새 아기가 탄생한 걸 축하합니다. 새 아기를 축하합니다. 새 아기를 축하한다는 거예요. 새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졸업을 축하합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Congratulations on 뭐뭐뭐 이렇게 하는 축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Congratulations on 또는 for 어떤 행동, action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ongratulations on getting your citizenship. Action이죠. 뭐예요? 시민권을 얻는 것.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Congratulations on graduating. 졸업하는 것. 액션이죠. 졸업하는 게 액션이죠. 앞에 건 noun이고 이건 액션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하나는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할 수도 있고 Congratulations on graduating high school, graduating university. 이렇게 어떤 액션으로 축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은 Congratulation이라고 있었죠. Congratulation 이걸 발음을 할때 이것을 우리가 Congratulate 졸업하다 아니 축하하다는 Congratulate라고 그러는데 Congratulation이 되면은 그 발음이 마치 Congratulation 트가 D 발음으로요. Congratulation. 액센트가 LA에 있습니다. LA에. 그래서 Congratulation.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Congrat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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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것들 수없이 많은 그런 축하할 게 있다고 그랬죠, 아까? 예를 들어서, 뭐몇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요. 뭐예요? On your wedding. 결혼하는 것도 축하할 일이죠. 그 다음에,
getting a new job, getting a new job, 새로운 직업을 직장을 갖는 것도 축하할 일입니다. 또는 getting a new car,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거, 이것도 아주 축하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congratulations on your new house, 새 집을 갖게 된 거, 아주 새로운 집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축하한다. 이렇게 축하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 정지시켜놓고 뭐가 있는가 쭉 거기 한번 써보시던지요. 나중에 다시 들어가면서 축하할 일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럼 다이얼로그를 구성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얼로그는 graduation, 졸업이죠. 졸업하는 것에 대한 축하 장면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A. Congratulations for graduating with honor. Congratulations for graduating with honor. With honor는 우등으로 졸업한 것을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 하지 말라고 그랬죠? Congratulation, D로 발음을 써요. Congratulations for graduating with honor. 5등으로 졸업한 걸 축하합니다. Thank you so much. 아주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We got you a little something. 우리가 뭐 작은 것을 하나, 작은 것들을, 선물이죠. 자그마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자그마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We got you. 너에게 줄 자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아우, 그냥 뭐, 감탄하는 말입니다. 아우, You're so sweet. 아, 친절하시기도 해. Sweet는 달다, 달콤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You're so sweet 하면 너는 달다? 아, 달다가 아니죠. 당신은 참 친절하시군요. 아, 선물까지 사오시고요. Thanks again.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짤막한 다이아로그입니다. 밑에 것까지 해봅시다. 네 홈, 새로운 집을 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I hear congratulations are in order. I hear 내가 듣기에는 congratulations 축하할 일이 in order 아주 줄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 축하할 일이 줄서 있다면서요?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축하할 일이 쫙 많이 있다는 얘기죠. 축하할 일이 줄서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요? For what?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뭘 축하한다는 말이에요? For what? 지금 자기는 상대방이 뭘 축하한다는 걸 모르는 얘기죠. 뭘 축하해요? For what? Didn't you buy a new home? 새 집을 사지 않았나요? 새 집을 산 지가 좀몇달 됐을 수도 있고, 좀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고, 자기가 새집산 것을 다른 사람이 별로 알도 못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Oh, for what? 뭘 축하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Yeah, we did. 그랬어요. 새집 샀어요. 그랬더니, congrats. 그러는데, congrats는 Congratulation. 굉장히 발음하기 나쁘죠. 길고. Congratulation. 발음하기 길게 나쁘니까 줄여서 Congrats 하면 한국에서 축하합니다. 너무 길죠? 그러니까 축하.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Congrats입니다. Congratulation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편하죠? Congrats. 이렇게. 그러면 다음 걸 같이 다본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웨딩, 결혼을 합니다. 웨딩, 결혼 축하할 일이죠. I heard you got married last week. 지난주에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거 축하해 줄 사람이 결혼식에도 안 갔을까요? 예,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 같은 데서 결혼하는 걸 보니까 아주 신랑 신부하고 친한 결혼식에 온 사람들은 다 신랑 신부가 초청 온 사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일일이 초대장을 써서 누가 와달라고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는 사람들만, 아주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서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은 뭐예요? 자기 모르는 사람들 많죠? 아버지 친구들, 어머니 친구들, 친척이라고 오는데 여기서 봤더니 기억이 없는 사람들 잔뜩 오죠?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딱하니, 신랑 신부가 평소에 자기가 알고 지내던 사람만을 초청해서 결혼하기 때문에 조금 한 다리만 건너면은 그 결혼식에 초청 안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경우입니다. 너 지난주에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그랬더니, Yes, it was a small wedding. 그저 조그맣게 간소하게 치른 웨딩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어요. 단촐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신랑 신부니까 신랑 신부 모두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축하합니다. Thanks. We are really happy. 감사해요. 우리는 참 행복해요.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매우 행복해요. 이렇게 하고요. New baby. 자, 아기를 갖는 모양입니다.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Our daughter had a baby last night. 아, 내 딸이. 자기가 아니고 내 딸이. Had a baby last night. 어제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출산했단 말이죠. 애를 출산했어. 어제 애를 출산했어. 내 딸이 어제 애를 출산했어. Congratulations, boy or girl. 축하해요. Boy or girl.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아들, 딸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irl, 딸이에요. 손자 루, 그리고 이름은 손자 루, 연주 손자 루라고 이름을 지은 모양입니다. 손자 루, 딸이에요. Oh, please congratulate the parents for me. Congratulate the parents for me. 자, 누구한테? 부모들한테. 부모들이 누굽니까? 자기 딸하고 이제 사위겠죠? 자기 딸하고 사위 그 부모들한테 좀 축하의 말을 전해주세요. 그렇죠? Please congratulate 나를 위해서 축하해주세요. 내 대신 축하해주란 말이죠? 그럼 뭐 축하의 말을 전해주세요. Please congratulate the parents for me. I'll 그렇게 하죠. Thanks. 감사합니다. 됐죠? 그럼 이런 congratulation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한번 우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Graduation 졸업부터요. 자, congratulation for graduating with honor. Congratulation for graduating with honor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We got you a little something. We got you a little something. Oh, you're so sweet. Thanks again. Oh, you're so sweet. Thanks again. 예, 다이아로그 전부 다 하고 롤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자, I hear congratulations are in order. I hear congratulations are in order. Oh, for what? Oh, for what? Didn't you buy a new home? Didn't you buy a new home? Oh, yes, we did. Oh, yes, we did. Congrats. Congrats. Wedding? I heard you got married last week. I heard you got married last week. Yes, it was a small wedding.
Yes, it was a small wedding.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Thanks, we are really happy. Thanks, we are really happy. And your baby? Our daughter had her baby last night. Our daughter had her baby last night. Congratulations, boy or girl? Congratulations, boy or girl? Girl, 손자루. Girl, 손자루. Oh, please congratulate the parents for me. Oh, please congratulate the parents for me. I will, thanks. I will, thanks. 자, 그러면은 이런 다이아로그는 언제든지 파트너를 구해가지고 짝을 져서 역할놀이, 롤플레이, AB로 역할을 나눠서 연습해보라고 그랬죠. 그래야 리스닝도, 스피킹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시범을 여러분과 하는 걸 시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B를 해보십시오. 제가 A 역할을 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for graduating with honors. We got you a little something. New home. I hear congratulations are in order. Didn't you buy a new home? Congrats. Congrats. 네. 그럼 이번엔 제가 B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자, A start. Thank you so much. Oh, you're so sweet. Thanks again. New home? Oh, for what? Oh, yes, we did. Congrats, 그랬죠? 예. 그럼 여러분이 이제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할 테니까요. 자, graduation부터 start. Thank you so much. Oh, you're so sweet. Thanks again. New home? Oh, for what? Oh, yes, we did. Congrats 하셨죠? 다음, 자, wedding 제가 A를 하겠습니다. I heard you got married last week.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A new baby. Our daughter had her baby last night. Girl, 손자루. I will, thanks. 그죠? 자, 여러분이 A를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B를 해볼 테니까요.
Yes, it was a small wedding. Thanks, we are really happy. My baby? Eh? Congratulations, boy or girl? Oh, please congratulate the parents for me. Thanks, 그렇죠? 자, 파트너하고 역할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고요. 연습하실 때 이 화면의 내용을 보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 할 때는 한번 보지만은 두 번, 세 번째 할 때는 보지 마시고 눈 감고 그 상황을 머리에 그리면서 상대방의 눈을 봐가면서 실제로 그 장면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용한 그런 표현들이죠. Useful expressions. Recite together. 이거 전부 다 read out. 큰 소리로 잘 읽어보고, 자꾸 읽어서 우선 머리에 집어넣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 이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입에서 이제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 대부분은 뭐 여러분이 이미 익숙한 그런 것일 테니까 많은 연습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Saying congratulations, 이제 축하할 때 하는 말입니다. 자, 제일 간단하게 congratulations입니다.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너무 길으니까 그냥 congrats 한다고 그랬죠. congrats 인포멀하다는 것은 뭐 가까운 사이에는 그렇게 얘기를 아니 가까운 사이 친구랄지 가족이랄지 이렇게 잘 아는 사람끼리는 이렇게 하지만은 좀 격식을 갖춰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congrats. 그럼 여러분이 congrats가 congratulation의 준말이고 아 축하 이렇게 한다는 그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혹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You did it. 아, 너 해냈네. 뭐 지금까지 뭐 시험 준비를 계속 했는데 시험이 이제 패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You did it. 아, 해냈네. 예. 그 다음에 어린애들 뭐 잘하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려오랄지 뭘 그려서 잘하면 뭐라고 그래. 아, 참 잘했어요. 그래 도장 찍어주죠. 그걸 굿잡 그럽니다. 손 이렇게 하면서요. 굿잡 참 잘했어요. 그보다 더 잘했으면 great job 또는 nice job 굿잡 또는 good work on 뭐에 대해서 good work good job on your essay를 아주 잘 썼네 이렇게 good job on blah blah essay 그렇죠? 그 다음에 good for you, 너한테 좋다 하는 건 뭐예요? 잘했다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이게 또 informal한 겁니다. formal한 게 아니에요. 아주 친숙한 사이에서 그냥 good for you, 잘했네 하는 식으로. 즉 well done과 같은 비슷한 의미죠. well done, 잘했구나, 잘했어요. 그 다음에 I am so proud of you. We are so proud of you. 엄마 아빠가 같이 오면은 We are so proud of you. 부모 입장에서 그렇죠? 애가 뭐 잘하면 아이고 그 아주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럴 때 한 말이 I am so proud of you for graduating in honor. 우등으로 졸업해서 나는 아주 뭐 proud of you. 좋단 말이죠. Proud of you. 우쭐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말이죠. 자랑스럽다. 뭐, 아무 말로는 그렇게 했죠.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I'm so proud of you. 그 다음에 Please accept our congratulations. 이것은 이제 글로 쓸 때 아주 정중하게 얘기할 때 그렇게 합니다. Please accept our congratulations. 우리의 축하를 받아주십시오. 얼마나 정중합니까? 이렇게 아주 포멀하게 그 다음에 문자로 이렇게 쓸 때도
Please accept our congratulation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제일 포멀한 거죠. 그냥 인포멀한 것은 congrats, good for you. 이런 건좀 인포멀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포멀한 것과 인포멀한, 그때 양쪽에 다쓸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네, congratulations. 그럽니다. Congratulations. 이렇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애들한테,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잘했다고 할 때는 그냥 good job 하시면 되고요. Good job. Congratulations. Good job. 부모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I'm proud of you. I'm so proud of you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중하게 얘기할 때는 Please accept our congratulation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Please congratulate her, congratulate him for us. 우리한테 축하 말을 전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를 축하해주세요. 그 뭐예요? 우리의 축하의 말을 전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Please congratulate him, please congratulate her for us. 그 다음에 Let me be the first to congratulate you. Let me be the first. 나로 하여금 내가 첫 번째가 되게 하라. 뭐예요? To congratulate. 당신을 축하하는 첫 번째가 되게 하라. 뭐예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제가 축하를 드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게 뭐, 자, 이게 발 빠르게 예를 들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뭐 별로 없겠죠. Congratulations are in order. 이건 우리도 축하할 일이 때 지금 참 많다면서요. 축하할 일이 뭐 잔뜩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이건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Here, congratulations are in order. In order. 이런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I heard the big news. 아, 나 아주 아, 좋은 좋은 뉴스 들었어. Big news. 큰 뉴스 들어서 congrats, congrats 축하해. 뉴스가 뭐예요? 뭐 고등고시 패스했다. 뭐 그런 뉴스를 들었거나 그런 말에 congrats 축하. 나 좋은 소리 들었어. 좋은 소식 들었어. 축하. 이렇게 하는 거고요. Yay, yeah, yeah. It's about time. It's about time. 그건 뭐냐면은 뭘 하다 finally. 마지막에 어떤 걸 계속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준비한 것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면, it's about time. 이제 뭘할 시간이다. 그 말이죠. 뭘할 시간이? 축하할 시간이죠. 아, 드디어 해냈네. 어? 드디어 해냈네. 앞에서도 뭐 그런 게 있었죠? You did it 같은 거. 야, 이제 finally. 이제 축하할 일만 남았네. 뭐 그런 거죠. You did it. 그 다음에, 우후! 우후! 우후. 이건 그냥 축하의 소리를 환성을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후, 야 축하한다. 야, 우와, 축하. 쿠도스. 쿠도스는 사실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그런 단어인데요. 찾아보니까 이게 그리크어로 영광이니 그다음에 명예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쿠도스 하면은 축하합니다 하는 것을 kudos라는 외래어 비슷한 말로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kudos은 아까 noun하고 action 가지고 할수 있었죠? kudos은 your graduation 졸업을 축하해. 이건 여러분이 아마 저도 평생 이걸 써본 적이 없으니까요. 75년을 살면서 그러나 이제 듣기도 사실은 처음 들었는데. 여러분은 이제 아, 쿠도스라는 말이 축하한다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만 해두십시오. 그리고 누가 쿠도스 하면은 아, 저 사람 특별한 말을 쓰는구나 축하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쿠도스 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 내용만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축하할 때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말들이니까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쓸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Congrats.
Congrats. You did it. You did it. Good job. Good job이 제일 대표적입니다. Good job. Nice job. Great job. Good job. Nice job. Great job. Great work on your essay. Great work on your essay. 다음에 good for you. Good for you. Well done. Well done. 잘했어요. I'm so proud. I'm so proud of you. We are so proud of you. Please accept our congratulations. Please accept our congratulations. Please congratulate him for us. Please congratulate her for us. Let me be the first to congratulate you. Let me be the first to congratulate you. I hear congratulations are in order. I hear congratulations are in order. I heard the big news. Congrats. I heard the big news. Congrats. Yay, it's about time. Yay, it's about time. Oh-ho. Oh-ho. Kudos. Kudos. Kudos on your wedding. 됐죠? 어떤 건좀 낯설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뭐, 흔한 것도 있고, 굿잡 같은 건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연습을 해서, 이게 여러분이 완전히 첫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악한 내용을 자꾸 read aloud,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읽을 때, 계속 봐가면서 읽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please congratulate him for us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지 말고, please congratulate him for us 이렇게 보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야,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쓸수 있으니까요. 보지 말고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responding to congratulation. 누가 나한테 어떤 축하를 해주면은 내가 거기에 뭐 대응을 해야 되겠죠? 뭐라고 대응할 것인가? 뭐 간단하죠? 뭐에 땡큐죠? 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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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Thank you so much. 아주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그거요? 땡큐. Thanks. 고마워요. Thanks, I appreciate.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복해서 하는 거죠. Thanks도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고, I appreciate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이고요. Thanks, 고마워요. 감사해요. Thanks, we'll tell him. 그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랬죠. Please appreciate, please, 뭐예요. Congratulate, please congratulate her. For us, 그랬죠? 우리 대신 그 여자한테 축하의 말을 전해주세요. 그랬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We'll tell him. 그 여자한테 얘기할게요. Thanks. I'm pretty proud. 고마워요. 아주 나는 자랑스러워요. I'm pretty excited. 나는 아주 막 흥분돼요. I'm happy. I'm pretty happy. 나는 행복해요. 여기서 pretty는 영어로 pretty는 뭐 예쁘다는 얘기죠. 귀엽다. I am pretty. 그런데 이렇게 pretty하고 어떤 형사 나올 때는
pretty proud, pretty excited, pretty happy일 때는 꽤나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I'm very happy. 이건 아주 정형적인 표현이죠. 그것보다는 나는 매우 행복해. 그런 거다. 나는 꽤 행복해. 하면은 좀 더 표현이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어로는 한국적이고 영어로는 또 영어적이고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I'm pretty happy 라고 하는 것이 I'm very happy 하는 것보다 더 근사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responding modestly. modestly 이제 축하를 하는데 내가 뭐 이거 꼭 축하를 받을 일인가 또는 축하를 받을 일이긴 하지만은 좀 겸손하게 응대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nks, 감사합니다. But it's no big deal. 뭐 큰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뭐 큰일 아니에요. 어? 큰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 큰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 별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Oh, thanks. 아, 감사합니다. It's nothing big. 뭐 큰일 아니에요. 뭐 큰일 아니에요. 큰일이라 뭐 거창하게 축하해 주는 걸 좀 얘기하니까 아 이건 뭐 별일 아니에요. 큰일 아니에요. Oh, it's nothing special.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아는 건데요. 뭐 이러면 대학 못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아는 건데요. You're so sweet. 아이고 친절하시군요. I don't deserve all of this praise. 내가 deserve. 그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이죠. 내가 이 모든 칭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I don't니까 내가 그런 모든 칭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Oh, you're so kind. You're too kind. 아까 뭐라고 했어요? Sweet라고 그랬죠? Sweet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정말 친절하시군요. 왜? 이렇게 축하를 해주니까요. For what?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축하해요? What for? 뭐 때문에 축하해요? 뭐 때문에요? 뭐, 에이, 축하할 일 아니에요. 괜찮아요. For what?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Oh, thanks. Oh, thanks. Thanks, I appreciate it. Thanks, I appreciate it. Thanks, we'll tell her. Thanks, we'll tell him. Thanks, I'm pretty proud. Thanks, I'm pretty excited. Thanks, I'm pretty happy. And responding modestly, 이제 겸손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의 축하하는 것을 하는 사람한테 해주는 말입니다. Thanks. But it's no big deal. Thanks, but it's no big deal. Oh, thanks, it's nothing big. Oh, thanks, it's nothing big. Oh, it's nothing special. 별일 아니에요. It's nothing special. 특별한 일 아니에요. You are sweet. You are sweet. I don't deserve all of this praise. Praise, 칭찬이요. I don't deserve all of this praise. Ah, you're too kind. Ah, you're too kind. For what? What for? 됐죠? 이것도 몇 번이고 소리를 내서 읽고 반복해서 이거 머리에 완전히 집어넣고요. 완전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면 더 좋을 것인가를 잘 생각해가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writing and speaking, 빈칸을 채워가면서 이 대화를 좀 완성해 보라는 그것인데요. 뭐, 단순하게 몇 개를 해보는 겁니다. Win. 뭘 지금 경주를 했더니 I came first. 내가 1등으로 왔다. 승리한 것이죠. Win.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럼 뭐라고 해서 Congratulation 해야 되겠죠? Congratulation. 그러니까 A가 뭐래요? Thanks. It was a close race. 지금 1, 2등, 3, 4등 차이가 막 별로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아주 숨 막히는 경기였네. 우리 말로는 그러겠죠? 아주 뭐 아주 별 차이가 없는 숨 막히는 경주였네. 이럴 때 It was a close race. 그럽니다. 그 다음에 award. 뭐상 받은 거예요. I got the Academy Award. 그러니까 아카데미 시상이 아니고 우등상을 받았어요, 엄마. 엄마, 나 우등상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엄마는? I'm so proud of you. 그러죠? 아, 네가 자랑스럽구나. Congratulations. 축하한다. Dear 아들아. 그 말이죠. 애야, 축하한다. 난 정말 자랑스럽구나. 네가 자랑스럽구나.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Thanks, mom. 뭐겠죠? Thanks, mom. 그 다음에, an engagement. 약혼을 했습니다. I had, 뭐, I in order? 앞에서 배웠죠?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I in order. 축하할 일이 줄서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약혼 반지를 보여주면서, Thanks, I'm so excited. 아, 저 지금 매우 들떠 있어요. 그러니까, please. 이제, 어떤 자기 짝이 있겠죠? 약혼은 짝. Please, congratulate many. 이렇게 짝이, many입니다. Many for us too. 자, 우리들의 축하의 말을 many한테도 전해주세요. many가 이름입니다, 사람. many한테 전해주세요. 그 다음에, promotion. 승진을 했습니다. Did you get a promotion? 아, 너 승진했어? Yes, I'm the manager now. 아, 그래, 나 이제는 매니저야. 매니저는 이제 뭐, 임원급이라는 얘기죠. 부장이야, 나는. 부장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인포멀하게 하라고 그랬죠? 가까운 사람끼리. Congratulations을 인포멀하게 하는 게 뭐였어요? Congrats였죠? Congrats. 그러니까, oh, thanks. 고마워. It's nothing. It's nothing, 뭐예요? 뭐, special. 아이, 뭐, 별, 특별한 거 아니야. It's nothing special. 그랬었죠? My role hasn't really changed. 내 역할은 뭐, 거의 변하진 않았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말만 승진해서 지금, 사원하다가 과장 됐는데, 또는 과장하다 부장 됐는데, 하는 일은 똑같아.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조건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listening practice. Congratulations. 이건 divide syllables and circle stressed syllable 그랬죠? 이건 이제 syllable로 음절이죠? 음절을 쭉 권이 나누고 그 중에서 액센트를 어디에다 줘야 주는지 또는 스트레스를 어디에 줘야 주는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congratulation에 대해서는 했죠? congratulation이라고 안고 congratulation 그랬죠?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ongrat는 congrat, congrat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you did it. You did it. We are so proud. Proud. 대개 adjective 오고 명사에 이런 스트레스가 많이 갑니다. Thank you. Thank you. 맞죠? Thank you. Thank에 스트레스가 갈 거예요. It's no big deal. It's no big deal. 뭐다 no big deal. Big deal은 강조할 수 있고. It's no, 아니라는 것까지 강조하고 싶으면은 It's no big deal 하면 되지, 이거. 오호! 하는 것은 오호! 소리 지르는 거니까요.
It's about time, about time. 아니, 결국 이제 뭐할 때가 됐네 그 말했죠. It's about time. For what? For what? 예, for what? 예, 끝에를 올리죠. For what? 이제 뒤에 이제 그 답을 좀 여기다 오른쪽에 써놨는데요. 다시 한번 봅시다. 예, 따라서 하십시오.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있죠? 그런데 to가 거의 없어집니다. Congratulation 이런 식으로요. Congratulation.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절이죠? 그런데 Congratulation 한 서너 음절 되는 것처럼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Congrats 그랬죠? Congrats. 예. 또그 다음에 You did it. 자, 따라서 하십시오. Congrats. Congrats. You did it. You did it. We are so proud. We are so proud. Thank you. Thank you. It's no big deal. It's no big deal. Oh-hoo. Oh-hoo. It's about time. It's a가 아니라 it's about time. For what? For what? What for? 됐죠? 이렇게 영어는 어떤 문장에 인터네이션이 있는 거, 스트레스를 주는 거, 그게 좀 특색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어떤 감정 표현들이 제대로 되는 것 같죠? 우리나라 말은 뭐 그렇게 높낮이가 없는 그런 말이죠. 중국은 사성이 있죠. 사성이. 그래서 높이가 달라지면은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언어인데 우리는 뭐 그런 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높고 낮은 그런 발음을 하는 게 없고 그다음에 강세도 별로 많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세도 별로 많지 않죠. 그런데 영어로 얘기할 때는 강세도 별로 많지 않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 원어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원어민이 그렇게 하는 대로 따라서 하셔야 제대로 영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콩글리시가 되죠. 한국 영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은 원어민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해줘야 되니까 그걸 흉내내서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건 어떤 지금까지 한걸 한번 쭉 하니 복습을 해보는 건데요. 누가 축하를 하면은 거기에 응대를 하는 거죠. 축하하면은 축하를 받은 사람이 하는 말과 연결을 시켜서 같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새 직장, 새 직업을 잡은 걸 축하해. 그러면은 Congratulations on your new job.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On your new house, on your new car. 그렇죠? 뭐든지 대신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oh, 아, 그래, 고마워, thanks 할수 있는 거고요. oh, thanks 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ongrats, congrats는 뭐예요?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죠. I hear you bought a house. 너집 샀다면서? 축하, 너집 샀다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thanks, I'm so excited, I'm happy, 나 행복해. 나 아주 들떠 있어. 나 행복해. 3번. You did it. Congrats. 너 해냈구나. Congrats. 축하. 그러니까, yes. I actually finished the race. 결국 나 이 경주를 끝냈어. 끝냈어.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라톤을 하니까 You did it. 결승점까지 40몇 킬로를 다 뛰었어요. 해냈네. 축하 그러니까 그래 야 정말 이제 경주를 다 끝냈어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다음에 good job on garden. 정원을 아주 잘 가꾸어 놨네요. good job on garden. 정원을 잘 가꾸어 놨네요. 그러니까 oh thanks 감사합니다.
It's just a few flowers. 그저 꽃몇 송이 심었습니다. 꽃몇 송인데요, 뭐. 어떤 거고? We are so proud of you for graduating with honor. 자, 우등으로 졸업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매우 자랑스럽구나.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네가 우등으로 졸업한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구나. 그러니까 thanks, daddy and mom. 엄마 아빠 감사해요. Please congratulate your new husband for us. 당신의 새 남편한테 내 축하의 말을 전해주세요. New husband은 뭘까요? 뭐 재혼했는가요? 어? New husband. 그냥 new husband만 들 텐데, new husband인 거 보니까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시집가는 모양입니다. Thanks, I'll tell him you stopped by. 아, 네가 들려서 그 말을 했다고. Stopped by는 가다가 들린 겁니다, 지금. 아, 지난번에 누가 들려서 이런 얘기를 해주대 하고 말할 거죠. I placed second in the swim race. 자, 수영 경주에서 나 2등 했어. 어? 2등 했어. 그러니까, 워호! 나이스 워크! 잘했네! 나이스 워크! 잘했네! 오호! You're officially a teacher now. 아, 너 이제는 뭐 아주 officially a teacher. 이제는 정식 자격이 있는 교사야. 자격 있는 교사야. 왜냐면 교사 자격증을 받은 모양이죠. 자격증을 받으면 you're officially a teacher now. 야, 너는 이제 정식 교사야. 그러니까 thanks, but I don't have a job now. 자격증은 가졌지만은 아직 직장은 없어. I don't have a job yet. 아직 직장이 없어. I passed my citizenship test. 나 시민권 얻는 시험. 미국에서 시민권 얻으려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 시험 봐서 영어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미국 국가도 올수 있어야 되고, 미국에 대한 상식도 알아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에 합격했어. 그러니까, I knew you could do it. 나 네가 그걸 잘할 줄 알았어. 합격할 줄 알았어. 경구라 축하 됐죠? 이건 지금 앞에서 배운 여러 내용을 다 종합해 가지고 한번 시나리오로 쭉 엮어 본 겁니다. 여러분도 꼼꼼히 하나씩 분석해 가면서 아하 이래서 이렇게 답 이렇게 축하를 했고 그 축하할 때는 이런 답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완전하게 익히도록 하십시오. 자, 축하할 일은 참 좋은 거죠? 인생 살아가면서 축하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그 다음에 축하를 받는 것은 더 즐거운 일이고요. 그런데 축하를 하고 받는 것도, 그 표현이 적절해야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주 크게 축하하면, 저거 지금 뭐야? 나 놀리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축하의 말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하해주면 우선 뭐 땡큐 하고 그 뒤에 적다른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모디스트 땡스럽겠죠. Thank you, but it's not special.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거니까요. 그렇게 어떻게 겸손하게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축하한 사람도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축하해드니 마치 나는 그 축하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어깨에 힘을 준다고 그러면 저 자식 뭐좀 에, 그냥 좀 축하했더니, 뻐기고 있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표현들을 사용해야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 여러분이 판단을 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걸 한번 되돌아보면서, Can I? 나는 이것을 할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Say and spell congratulations properly. Congratulations. 스펠도 복잡하죠? Congratulate 이 사람들 발음할 때 congratulation이니까 T가 congratulation이라고 안 하니까 잘못하면 congratulation, DUL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이걸 제대로 쓸수 있나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뭐다쓸수 있죠? Congratulation 이렇게요. 그 다음에 use many different expressions to say congratulation. 축하하는 말이 수없이 많았죠? 수없이 많았어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Congratulation이고요. 애들한테 축하할 때는 뭐라고 축하하는 게 아니라 Good job, 잘했다고 그러죠?
굿잡 잘했다고. 그 다음에 아들한테 축하하려면 뭐예요? I'm so proud of you 이렇게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축하하는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respond to congratulatory remarks in a variety of ways. 자, 이렇게 축하의 말을 해주면 remark 축하의 말이죠. 축하의 말을 해주면 거기에 다양하게 반응을 할수 있습니까? 그렇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Thanks죠. Thanks a lot. Thank a lot. 그 다음에 좀 모디스트하게, 좀 겸손하게 말하겠어요? Thanks. It's not a big deal. It's not a big deal. It's not a big thing. It's not special. 뭐 이런 식으로 좀 겸손하게 답변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correct intonation when congratulating other and responding. 아까 그런 intonation 하는 걸 봤죠? 축하할 때 스트레스 주는 것, congrat 했죠? congrat. 그 다음에 congratulation 했죠? 그렇게 적정한 곳에 intonation을 붙일 수가 있는가? 한 것입니다. 뭐 대부분 여러분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것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 예를 들어서 저도 kudos라는 거면 처음 봤으니까요. 처음 본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뭐 그렇게 낯설지 않은 거니까요. 다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파트너를 하나 정해가지고 둘이 열심히, 열심히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완벽하게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면은 이런 영어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네이티브 스피커, 비슷하게 영어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